아이고 좋아요. 이젠 엉뚱한 곳에 매달려 사고치지 말고 이 놀이터에서 잘 놀기를 바라는 마음. 한번 올라가더니 내려올 생각이 없어 보이는 망고. 엉덩이도 여기서 긁으니까 더 시원해. 나무도 타고 하니까 기분이 좀 좋은 것 같네요.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작은 개미핥기 망고. 하지만 일상이 좀 답답했는지 말썽도 좀 부리고 괜히 까칠하게 굴기도 했습니다. 그래도 자연에서 신나게 뛰놀고 개미도 잡으면서 밝은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는 녀석. 이젠 사고뭉치가 아니라 이름처럼 상큼하고 발랄한 망고가 되지렴. 네, 얼마 전 저희 동물농장 팀이 그 깊은 산속에 갇혀있는 개들을 구조했었죠. 네.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그 끔찍했던 곳에서 그 20마리의 개들을 구조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. 벌써 그렇네요. 예. 네, 그때 주민분들과 관할 시청의 도움으로 개들의 임시보호소를 만들고 입양자를 신청을 받았는데요. 다행히도 15마리는 무사히 입양이 되었지만 아직도 5마리는 가족을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. 네, 근데 이 5마리가 특히나 몸 상태가 좋지 않고요. 또 나이도 좀 많은 편입니다. 근데 문제는요. 1, 2주 안에 이 친구들에 대한 시청의 지원이 끊긴다는 겁니다. 네, 지자체에서 이 유기견을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45일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. 물론 뭐 동물보호단체에서 조금 더 보호해 주기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그 임시 보호라는 거죠. 그렇죠. 진짜 가족을 빨리 만나야만 합니다. 그래요. 남은 녀석들은 그때 그 산속에 갇혀 있을 때 네. 땅에 발을 딛지 않고 항상 그 공중에 떠 있는 장에서 생활을 했잖아요. 네. 그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땅에 발을 잘 딛지 못한다고 네. 합니다. 이 녀석들을 사랑으로 치유해 줄 좋은 가족이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네요.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프로그램을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피아노 방문 교육 피아노스타에서 백화점 상품권을, 맛있는 콩고기 베지푸드에서 백화점 상품권을, 세계인의 블라인드 윈플러스에서 백화점 상품권을, 아동미술교육 아테나테에서 백화점 상품권을, 모모 닭강정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. 파파야.